원래 처음에 이렇게 보도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건 편집이 됐어요. 제가 못했나 봅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까칠하고 나빠 보이는 그런 역할이긴 하지만 뭐 감독님이 이렇게 설정하신 것처럼 집안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치우지 않고 그런 데서 약간 좀 인간적인 면이 보여지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준원이한테 나기한테 이렇게 막 차갑게 대하지만 그래도 좀 마음 한구석이 이렇게 쓰이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 것들이 좀 네, 나중을 위해서는 괜찮았던 설정이었던 것 같고, 그거는 시나리오에 있었나요? 있었죠. 네, 있었어요. 있어서 네, 그대로 했던 것 같고, 그리고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영화는 이 막둥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정말 정준원 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, 너무 정말 잘해줬고, 오히려 나이대가 너무 어리지 않고 딱 11살이기 때문에 적당했던 것 같아요.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당히 웃음도 있고 완전 심파도 아니고 적당히 정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영화여서 네, 그리고 제가 기자로 나오는데 원래 처음에 이렇게 보도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는 편집이 됐어요. 제가 못했나 봅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네,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국장님한테 막 데리고 이런 장면만 나와서 실제로 기자님들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뭐 그렇습니다.